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토끼네 화분입니다. 토끼네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이제 수요일이네요. 어제 실밤 무사히 잘 마쳤고요. 자, 오늘 수요일. 여기는 날씨가 굉장히 더워요. 어제 요 꽃담화분 제가 실방에 올려드렸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실방에서 못다 한 이야기 오늘 이렇게 영상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요 도깨비 분이랑 저 뒤에 보시면은 영화 토어분 있죠? 저 아이들 많이 할인해 드릴 겁니다. 유모조모해서 또 할인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아이로는요, 요 아이입니다. 요 아이는요, 12,000원짜리, 요 아이는 9,000원짜리, 9,000원짜리 지금 이렇게 보라색깔하고 분홍색깔이 있는데요. 컬러감 은은합니다. 물론 여기에 요 노란 색깔 이렇게 들어가도 예쁘겠죠. 근데 노란 색깔을 요거 빼달라면 빼드릴 수 있으세요. 어제 실방에 하기 위해서 제가 어제 급하게 이렇게 식재를 해놓은 거예요. 요 아이 있죠? 파란 색깔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좋으신 걸로 빼달라면 빼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사이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아이 9,000원짜리 6.5 나옵니다. 내경은 5.5, 높이 7 이렇게 나오는데요. 요 아이는 주물럭인데요. 물마름이 상당히 좋대요. 요 아이 써보신 분들 하시는 말씀이세요. 저는 요 아이를 이제 가지고 왔지만 기존에 다른 곳에서 사서 식재를 해봤는데 아주 좋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9,000원짜리 두개 있죠. 요 아이는 12,000원짜리고요. 사이즈 보시니까 9 나옵니다. 내경 7.5 나오고. 높이 8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여기에는 이렇게 있습니다. 노랑 하나, 빨강 하나. 예쁘죠? 이렇게 예쁜 아이. 복주머니 스타일 똑같아요. 12,000원짜리 두 개, 24,000원, 9,000원짜리 두 개, 18,000원. 이렇게 하시면요. 42,000원이에요. 자, 42,000원에요. 여기에다가, 잠깐만요. 요 아이 수미 미티 여기에 올리셔도 예뻐요. 여기에 올리셔도 여기 하나거든요. 근데 여기 또 뽑으면은 요 아이 분류될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여기다 식재를 대고 근데 여기다 식재하면 아주 예뻐요. 여기다가 식재를 하셔도 아주 예쁜 그런 아이고요. 여기에 42,000원에 수미 미트 하나 이렇게 넣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컬러는 이렇게 가는 걸로 할게요. 이번 아이는요, 12,000원짜리를요, 5개 이렇게 한번 해봅니다. 자, 요 아이 사이즈는 앞에서 봤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5 나옵니다. 내경은 8 나오고요. 높이는 8.8, 높이 8 이렇게 나와요. 요 아이는 입구가 요렇죠. 그런데 요런 아이들은 더 여기다가 주름을 더 많이 잡았어요. 주름을 더 많이 잡아놓으니까 더 복주머니 스타일 확실한 모습이 나오죠. 여기를 주름을 많이 잡으면은 입구가 조금 더 작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즈 한번 9 나옵니다. 7.5 나오네요. 조금은 작죠. 높이는 8 이렇게 나와요. 자, 요렇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강입니다. 파랑입니다. 이런 아이들 빨간 색깔 예쁘죠? 파랑 색깔도 예뻐요. 노랑도 예쁘고 보라 색깔은 고급지죠. 그러면서 분홍 색깔은 또 여성스럽죠? 이렇게 12,000원짜리 5개 하면 6만원입니다. 자, 이 아이 식재해놓은 모습이 이 아이예요. 이 아이는 양귀비입니다. 양귀비가 이 아이하고 딱두개 있어요. 이렇게 두개 가져가실 분은 가져가셔도 되겠습니다. 요런 아이에다가 요런 아이 올려도 예쁠 듯 해요. 그래서 저는 요 아이에다 요따가 요 아이가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모르는 아이 요따가 한번 올려봤는데요. 요런 느낌이면서 요런 아이들 올려도 예쁠 듯 해요. 요 아이가 그린서프인데요. 요런 아이도 지금 뽕긋하게 올리면 예쁠 것 같죠? 요 아이가 조그만 포토에 있었는데, 봄에 제가 이제 여기다 다 분갈이를 해놨어요. 분갈이를 해놨는데, 거의 한 아름이 꽉찰 정도로다가 많이 컸습니다. 이렇게 많이 컸죠? 자, 6만원에 가시는 분께는 요 아이 여기다 이렇게 하나 넣어드릴 거예요. 자, 그린서프하고 요 화분채 이렇게 가도록 할게요. 6만원에 이렇게 몽땅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번 아이는 요렇게 가볼게요.
요 아이 양귀비 두 개랑 요 아이 파란 색깔 하나, 보라 색깔 하나, 빨간 색깔 하나 이렇게 해서 여기에 그러면 노란 색깔 하나가 빠진 겁니다. 노란 색깔이 하나를 빠지면서 양귀비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는 그린 소프가 안 가고 요 아이가 이렇게 심겨진 대로 심겨진 대로 가던가 요 아이를 뽑아서 가던가 요 아이 다육이를 여기다 이렇게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습니다. 사이즈는 안 재겠습니다. 여기에 파란 색깔이 하나 들어가 있고요. 양귀비 하나, 요 아이도 양귀비 2. 그러면서 요 아이는 보라 색깔. 아, 요 아이 정말 예쁘네요. 자, 요 아이 보라 색깔, 여기 빨간 색깔. 요 아이 빨간 색깔 이렇게 해서 6만원에 요 아이 다육이 이렇게 넣어서 6만원에 드려보겠습니다. 요 아이는 그린서프가 아닌 저기 심겨진 다육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아이는 사각이면서 콩분입니다. 이렇게 사각이에요. 콩분입니다. 사이즈 한번 이렇게 보시니까요. 5.5 나옵니다. 내경은요 3.6 나오고요. 자, 높이. 자, 높이 보실게요. 높이는 6.5 이렇게 나오는데요. 요 아이는 8,000원짜리예요. 8,000원짜리인데 콩분입니다. 여기는 다리를 접어서 다리를 이렇게 만들었고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물구멍을 뚫은 거예요. 다리를 붙인 거 아닙니다. 요 아이가 한몸이면서 다리를 접은 거죠. 이렇게 접은 아이고요. 자, 여기서 빨간 색깔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빨간 색깔이 제일 많은데요. 빨간 꽃. 여기에서 빨간 꽃은 기본으로 두 개에서 세 개는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여기 분홍 색깔 하나 있죠. 여기 파란 색깔 하나 있는데요. 여기에는 뭐 노란 색깔이 들어갈 수도 있고 보라 색깔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빨간 색깔은 세 개는 기본으로 들어간다는 거, 두 개에서 세 개는 기본으로 들어간다는 거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꽃은 어떻게 보면 랜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격은 한 개당 8,000원이네요. 팔 앙증맞게 써 있죠. 올 때부터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8,000원입니다. 5개 5840, 5개 4만원입니다. 요런 아이들은 그냥 외대에 있는 아이들 식재해도 되겠고, 이꽃지루다가 키우신 아이들, 그런 아이들 식재해도 예쁠 듯 해요. 자, 이렇게 해서 4만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번 아이는 신발입니다. 저는 요 신발이, 여기가 요 아이가 지금 무유약이거든요. 무유약인데 빈티지 합니다. 굉장히 빈티지 하면서 앤틱하죠. 그냥 요런 아이들 장식해놔도 예쁘고, 요런 아이들 그냥 립토스 식기에도 굉장히 예쁜 그런 아이거든요. 아주 귀엽습니다. 귀염귀염해요. 자, 사이즈 보시니까요 6.5 나옵니다. 내경. 외경은요 7 나옵니다. 내경은요 6 나오고, 자, 키 높이를 보시니까 높이는 4.5 이렇게 나와요. 자, 요렇게 한 켤레. 자, 요렇게 한 켤레. 요 아이가 우측. 자, 요 아이가 빨간 꽃 있는 아이가 우측. 요 보라 색깔도 예뻐요. 너무 귀엽죠? 요 아이 보라 색깔도 굉장히 귀엽습니다. 요런 아이 빈티지 합니다. 자, 요런 아이들은 키핑장에 그냥 앞에다가 그냥 뭐 액세서리로 놔도 굉장히 예쁠 듯 합니다. 요 아이가 좌측입니다. 자, 이 아이는요 한 켤레당 한 켤레 2만원, 여기 2만원 써 있죠. 앙증맞게 써 있습니다. 이렇게 2만원, 이렇게 2만원, 두 개 가시면 4만원 그렇게 되겠네요. 자, 좋으신 걸로 좌우 써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번 아이들은 그냥 일약분인데요. 이렇게 너무 예쁘죠. 요 아이 보라 색깔이 그냥 청순해 보여요. 상당히 청순해 보이네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예뻐요. 코사지 꽃도 작으면서 굉장히 예뻐요. 사이즈는 비슷비슷 안 재겠습니다. 요 아이하고 완전 세트네요. 제가 지금 보니까 그쵸, 요렇게 보시니까 완전 세트 같은 느낌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그쵸, 꽃 있죠. 여기에 띠둘러갖고 큐백 박였죠. 띠둘러서 큐백 박았죠. 그쵸? 이렇습니다. 요 아이 앞에서 보여드린 그 아이고요. 자, 요 아이도 이렇게 한 켤레. 요 아이도 2만원. 요 아이가 좌측. 요 아이는 가운데. 요 아이는 가운데입니다. 여기가 큐백은 안 박힌 거야, 빠진 거야 모르겠네요. 자, 이렇습니다. 요 아이가 가운데. 그리고 요 아이는 노란꽃 우측입니다. 어느 걸 가셔도 다 예뻐요. 그냥 앙증맞게 예쁘게 보실 수 있는 그런 아이입니다. 쪼금이들이에요. 자, 이렇게 2만원, 2만원, 2만원입니다. 3켤레에 가시면 6만원, 안켤레에 가시면 2만원 그렇습니다. 좋으신 방법으로 주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요번 아이는 높은 분입니다. 높은 분 롱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롱분이라고 하면 굉장히 큰게 롱분이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요렇게 한뺨입니다. 이렇게 한뺨 되는 그런 아이거든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 아이가 볼펜이다 생각하고 이 정도 되는 그런 롱분입니다. 높은 분이죠. 롱분이라기보다 높은 분 이렇게 되는 거고요. 한 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롱분이라 하면 엄청 큰 롱분이라고 착각하실 것 같아서 자 사이즈 이렇게 보시니까 7.5 나옵니다. 내경은 6 나오죠. 높이는 13 이렇게 나와요. 13 그렇죠. 이렇게 13 사이즈는 조금씩은 다를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이 아이는 18,000원이에요. 이 아이 가격은 개당 18,000원인데요. 여기서 컬러 보시고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 아이는 홍매화죠. 홍매화 이렇게 멋진 아이, 수영 잡힌 아이들 이렇게 식재해도 굉장히 예쁘겠죠. 아주 멋스럽습니다. 이렇게 멋스러운 아이입니다. 자, 어떠신가요? 멋지죠? 그러면서 이 아이는 또 조금 특출나네. 여기에 또 큐비까지 박혀있어. 넌 뭐니? 자 이렇습니다. 이 아이는 이렇게 이런 아이. 이 아이가 첫 번째. 이 아이가 두 번째입니다. 이 아이는 노란꽃. 이 아이는 주황색깔. 이 아이는 노란꽃입니다. 노란꽃 외대에 있는 아이 외대들 하나씩 식재하면 굉장히 예쁘겠네요. 그러면서 이런 아이들은 무유약에서 무유약이라 물마름이 상당히 좋고 통기성이 좋은 그런 아이고요. 자, 이 아이는 파란 색깔 꽃. 파란 색깔. 이 아이는 빨간 색깔입니다. 빨간 색깔. 예쁘죠? 어느 걸 가셔도 다 예뻐요. 18,000원 이렇게 써 있네요. 자, 여기서 좋으신 걸로 마음에 드시는 걸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격은 한 개당 18,000원입니다. 이번 아이는요, 큰 대품 식재할 수 있는 창분입니다. 이렇게 창분이고요. 저는 이렇게 링고스타를 여기에다가 이 창분에다가 이렇게 식재를 해봤습니다. 이런 아이고요. 자, 이 아이는 빨간 꽃이고요. 이 아이는 보라색깔 꽃입니다. 이렇게 보라색깔 꽃에다가 여기 입구가 어마무시하게 크죠. 자, 입구 사이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아이가 이렇게 식재를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자, 요렇게. 자, 사이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이즈 보시니까요. 사이즈 이렇게 보시니까요. 32가 나옵니다. 32 나오고요. 내경도 아주 좋습니다. 내경도 30 나오고, 높이는요, 10, 높이는 17 이렇게 나옵니다. 자, 높이는 이렇게 보시니까 17 나와요. 자, 요 아이 10만원짜리입니다. 자, 10만원짜리인데요. 다리도 똑같아요. 다리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 다리도 이렇습니다. 요 다리 이렇게 되어 있는 아이인데 이렇게 식재를 한번 해보십시오. 철화를 심어 놓으니까 아주 그만이네요. 딱 어울리는 그런 화분입니다. 조금 넉넉하게 여유는 살짝 있습니다. 자, 이 아이가 보라색깔 꽃, 좌측에 있는 게 빨간 꽃인데요. 여기서 빨간 꽃 빼달라면 빨간 꽃 빼드릴 수 있습니다. 가격은 똑같습니다. 10만원, 10만원입니다. 앞에서 제가 10만원짜리 보여드렸잖아요. 보라색깔. 그거 10만원 주문하시는 분께는 이 아이 하나 넣어드릴 거예요. 이 아이 하나 넣어드리고, 얘가, 제가 이거를 빼놓고 모르고 깜빡하고, 저거를 안 찍었습니다. 자, 이 아이는 8만원짜리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8만원짜리고요. 자, 사이즈가 조금 작아요. 자, 사이즈 한번. 요런 아이들 큰 철화 심어도 아주 대품 심어도 멋진 그런 아이고요. 29 나옵니다. 내경은요? 내경은 27 나오고, 높이. 자, 높이는요, 14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요 아이는 얼마냐고요? 자, 요 아이 8만원입니다. 요런 아이고요. 꽃은 이렇습니다. 꽃은 분홍 색깔 꽃이고요. 여기는 꽃이 여기에 위에 올라 앉아 있는 그런 아이입니다. 요 아이도 물론 8만원 가지고 가신 분께는 요 아이 하나 이렇게 넣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번 아이도 창분입니다. 요 아이도 접시분이에요. 요 아이, 요런 아이 보고 접시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보시니까 접시처럼 생겼죠? 요런 아이도 이렇게 창 올려서 식재해 놓으면 굉장히 예쁜 그런 아이입니다. 보시니까 21.5 나옵니다. 내경은 20 나오고요. 자, 높이는 조금씩 다르네요. 요 아이가 제일 높네요. 제일 낮은 아이가 10.5. 요 아이는 11.5, 요 아이는 9.5, 요 아이가 제일 낮네요. 이렇습니다. 요 아이 빨간 꽃 48,000원. 그러면서 다리는 접시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아이인데요. 요런 아이도 철화나 그런 아이들 뻥긋하게 올려시면 굉장히 예쁘겠네요. 요 아이 빨간 꽃 48,000원. 요 아이 노란 꽃도
노란 꽃도 이렇게 있죠. 요 아이 노란 꽃도 48,000. 요 아이는 파란 꽃인데요. 자, 파란 꽃인데 여기가 살짝 뭐 터짐 현상 있죠. 안쪽으로 터졌기 때문에 구울 때 터진 거는 아무 이상 없고요. 여기까지 흙을 다 담습니다. 그래서 아무 이상 없고요. 요 아이는 위에가 사각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사각으로 되어 있는 아이인데요. 가격은 똑같습니다. 48,000.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서 좋으신 걸로 꽃 색깔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격은 모두 같아요. 48,000원짜리입니다. 자, 요번 아이도 정말 멋있죠? 진짜 멋있습니다. 요 아이는 직사각으로 되어 있는 그런 철화 심을 수 있는 그런 화분인데요. 요렇게 멋있습니다. 자, 요렇게. 요런 아이고요. 다리는 이런 식으로 달려붙은 아이고, 90,000원짜리입니다. 여기에도 진짜 커다란 대품 철화 식재해 놓으면 굉장히 멋있는 그런 아이입니다. 자, 사이즈를 보시면은 30 나옵니다. 30 나오고, 여기는 20 나오고, 높은 데로다가 재면은 17.5, 낮은 데로 재면은 13.5,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가격은 90,000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이렇습니다. 칼라가 은은하죠. 멋스러운 그런 칼라입니다. 이런 아이들 식재 넣으면 아이들이 굉장히 건강하게 잘 자란대요. 전 아직 이제 막 식재를 해봐서 모르겠는데, 여기서 미리 이렇게 식재하신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세요. 다육이가 안 죽고 건강하게 잘 자란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아이 90,000원입니다. 자, 이번 아이는 롱분입니다. 이 아이 꽃단분은 여기까지 보여드리는 걸로 하고요. 자, 이 아이는 롱분인데요. 너무 예쁘죠? 그러면서 여기를 이렇게 살짝 접어서, 꽃잎을 접어서 이렇게 해주신 건데, 더 아이들이 더 멋스러운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니까 11.5, 내경은요, 9, 높이는요, 22,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여기가 받침대처럼 이렇게 접어서 한 번 더 접어서 덧댔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멋스럽죠. 그러면서 빨간 꽃 이렇게 해주신 아이고요. 롱분입니다. 이 아이는 빨간 꽃, 이 아이는 분홍꽃, 이렇게 우리 같이 있을래? 그거잖아요. 굉장히 예쁘죠. 이렇게 세트놔도 상당히 예쁠 듯 하죠. 이런 아이들의 그냥 수영 있는 아이들 쭉 이렇게 멋지게 식재해 놓으면 굉장히 예쁠 듯한 그런 아이고요. 가격은 한 개당 46,000원. 묵지 않았습니다. 빨간 거 좋으시면 빨간 거, 보는 것도 예쁘고 그런데요. 좋으신 걸로 좌우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포토는요, 할인하는 아이들을 보여드릴 겁니다. 요 아이는 영아 토우분이죠. 요 아이는 영아 토우분인데요. 자, 사이즈 한번 이렇게 보시니까 13.5, 거의 13.8 나옵니다. 내경은요, 12.8, 높이는 13.5 나오는데요. 요 아이는 86,000원짜리입니다. 86,000원짜리인데 요 아이를 65,000원씩 해서 두 개에 130,000원에 드려볼까 합니다. 요 아이 컬러가 정말 예뻐요. 칼라가 이렇게 예쁜 아이입니다. 65,000원씩 두 개에 130,000원 드려보고요. 그리고 저기 요 아이가 86,000원이면 두 개 하면 172,000원이거든요. 네, 이렇게 두 개 세트 해서 130,000원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번 아이는요, 요런 아이입니다. 요 아이는 주황 색깔이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이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사이즈 보시니까 원형입니다. 외경입니다. 16 나오고요. 자, 내경은 13 나오고, 높이는 11, 이렇게 나오는데요. 주황 색깔입니다. 이 아이는 주황 색깔 꽃으로 되어 있는 아이고요. 밑에는 이렇습니다. 이 아이는 80,000원짜리네요. 80,000원짜리 이 아이 58,000원에 드릴 겁니다. 80,000원짜리를 이 아이 58,000원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아이는요, 요 아이입니다. 여기 아가야가 사랑합니다. 네, 사랑해 주세요. 사랑해 주십시오. 사랑합니다. 라는 글귀를 들고 있습니다. 보시니까 14.5 나옵니다. 내경 13 나오고요. 자, 높이 15.5 나오는데요. 요런 아이입니다. 예쁘죠? 이렇게 치마를 입고 있습니다. 원피스. 그러면서 요 컬러감이 굉장히 고급져요. 요 바지 색깔이 이렇게 고급진 색깔이고요. 요런 아이입니다. 요 아이는 높은 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런 아이들은요, 뭘 식재를 해도 내 입맛대로 식재할 수 있는 그런 사이즈고요. 요 아이가 102,000원짜리입니다. 102,000원짜리인데 얼마에 드리냐? 80,000원에 드릴 거예요. 괜찮죠? 괜찮고 말고. 자, 이 아이 102,000원짜리를 80,000원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번 아이는 이렇게 한번 가보, 요 아이인데요. 요 아이는
10만 5천원짜리입니다. 이 아이 10만 5천원짜리 이렇게 타원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보시니까 15 나옵니다. 내경은 14.2. 높이를 보시니까 높이는 14 이렇게 나와요. 겨자 색깔, 이 아이는 블루 색깔 이렇게 컬러가 되어 있고요. 다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체형으로 된 아이고요. 그러면서 물구멍 3개. 이 아이는 물구멍 3개 똑같네요. 예쁘죠? 이렇게 예쁜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요 꽃이고요. 이 아이는 요긴데 여기는 아가 애들이 4명, 여기는 2명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자, 이 아이가요. 한 개당 10만 5천원이잖아요. 10만 5천원인데요. 이 아이를 얼마에 드려야 되나? 이렇게 두 개를 하시면서 두 개를 가져가신 분께는 19만원에 드리겠습니다. 두 개를 가져가신 분께 19만원에 드리면서 이 아이 하나 이렇게 넣어 드릴게요. 이 아이도 3만 6천원짜리입니다. 19만원에 이 아이 하나 이렇게 넣어서 어떠신가요? 괜찮죠? 이렇게 21만원입니다. 21만원인데 19만원에 드리면서 3만 6천원짜리 이렇게 하나를 또 넣었어요. 괜찮죠? 네, 이렇게 드려보겠습니다. 아, 요번 아이는 플로아 수제화분이죠. 이 아이 플로아 수제화분은요, 가격이 좀 있습니다. 이 아이는 가격이 좀 있는 아이고요. 자, 사이즈 한번 보시면, 이렇게 보시니까요, 9.2 나옵니다. 내경은 8.5 나오고, 높이를 보시니까 이 아이는 10, 이 아이는 9.5, 이 아이는 10.5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손물래는 늘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사이즈가 쭉 고르진 않다고. 사람이 손으로 이렇게 빚어서 물레를 차는 거기 때문에 사이즈는 아무리 흙양을 똑같이 한다 해도 사이즈는 이렇게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기계로 물론 찍는 것 같으면 사이즈가 쭉 고르게 나오죠. 그렇지만 이거는 그냥 손물레 찬 거기 때문에 사이즈는 이렇게 다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똑같은 그림끼리 가도 상관은 없으세요. 제가 그래서 두 개씩은 다 이렇게 뒤에다가 하나씩 놨는데요. 이렇게 가셔도 상관은 없겠고, 그리고 그냥 뭐 이렇게 꽃이 다르게 가셔도 상관은 없으세요. 꽃 다르게 가는 게 예쁘기도 하고, 어떻게 보시면은 같은 꽃끼리 가면은 꽃도 깔끔하기도 하고, 그런데요. 취향껏 가십시오. 유아이가 노란 꽃이 20번입니다. 유아이 시원해 보이는 유아이는 21번이고요. 자, 나비가 이렇게 꽃 양쪽에 있고 나비가 가운데 붙은 아이는 22번. 그러면서 수국 UI는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UI 좋으시면 가져가십시오. 수국은 23번이고요. UI는 24번이에요. 자, 나비 24번. 예쁩니다. 어느 걸 가셔도 다 괜찮아요. UI는 25번인데요. UI하고 UI가 또 달라요. 또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아이들 이렇게 쭉 해놓은 거예요. 자, 여기서 좋으신 걸로 스티커 번호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유아이 가격을 어떻게 싸게 드리냐 하면은 개당 38,000원짜리인 거 다 아실 겁니다. 근데 27,000원씩 드릴 거예요. 27,000원이면은 저는 택배비도 사실 안 나옵니다. 두 개 하시면 54,000원이에요. 54,000원 택배비 4,000원 보태주십시오. 해서 두 개 하시면 58,000원에 드릴 겁니다. 택배비 포함해서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개 하시면은 54,000원인데 택배비 포함해서 58,000원 해 주십시오. 이번 아이는요, 영화토업은 요 아이 6만원짜리 하나 하고요. 여기는 꽃단분 두 개. 요 아이가 이렇게 가면은 예쁠 것 같아서, 어울릴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해봅니다. 요 아이 6만원짜리 사이즈 보시니까 11.5 나오고, 내경은 8.5. 높이는요, 9 이렇게 나오는데요. 요 아이 6만원짜리를 30% 했습니다. 해서 요 아이 42,000원. 42,000원에 드릴 겁니다. 30% 했으면 그냥 뭐 저는 UI 하나만 가면 저는 택배비도 안 나오는 그런 아이고요. 자, UI는요 7 나옵니다. 내경은 6 나오고요. 높이도 7 이렇게 나와요. UI는 꽃단분 9,000원짜리죠. 9,000원짜리 두 개 하면 18,000원이에요. 자, 18,000원하고 42,000원 하니까 6만원 딱 떨어지네요. 자, 요렇게 해서 6만원에 드려볼게요. 요거 하나 값만 해도 6만원입니다. 요거 하나에 6만원인데 요거 두 개 그냥 따라간다고 그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UI 18,000원, UI 6만원짜리 42,000원 쳤습니다. 해서 요렇게 해서 6만원에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부터는요, 도깨비분 제가 UI를 깜빡했어요. 제가 실방에서만 보여드리고 영상에서 보여드렸나 안 보여드렸나 생각이 안 나네요. 자, 그런데요, UI는 65,000원짜리죠. 요게 살짝 벗겨진 현상이 있는데요.
제가 요건 어떻게 수선해서 보내드리고 아니면 이따가 큐빅을 붙이던가 해서 보내드릴게요. 65,000원짜리인데 그래서 5,000원 빼고 6만원에 들어볼 거예요. 사이즈 좋아요. 보시니까 16 나옵니다. 안쪽 내경은 12, 바깥쪽 내경은 14. 그러면서 높이는 10 이렇게 나오는데요. 요런 모습입니다. 요 아이는 나리꽃. 예쁘죠? 요 아이 날 있고, 요게 살짝 흠집. 그래도 뒤에 있어요. 뒤에 있기 때문에 식재 놓으면, 다육이에 가열어서 보이진 않겠죠? 그래서 요 아이 5,000원 할인해서 6만원에 들여보도록 할 겁니다. 자, 요번 아이는 큐빅이 없는 아이인데요. 큐빅이 없는 아이 동백입니다. 요 아이도 동백꽃인가요? 네, 요 아이는 노란색 동백, 요 아이는 빨간색 동백인데, 예뻐요. 이 아이도 가격은 똑같아요. 65,000원인데요. 사이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니까 13.5 나옵니다. 내경은요 12.8, 높이 10. 이 아이도 높이 10. 이 아이가 살짝 높네요. 이 아이는 높이가 10.2 이렇게 나옵니다. 사이즈는 비슷비슷해서 안정했습니다. 깔끔해요. 그리고 그림이 굉장히 깔끔합니다. 이 아이는 도깨비라고 써 있네요. 자, 이렇게 어떠신가요? 동백꽃이 화려하니 굉장히 예쁘죠? 자, 요런 아이입니다. 요런 아이 가격은 한 개당 65,000원, 65,000원 이렇습니다. 요 아이는 묶지 않은 거예요. 자, 묶지 않은 거니까 좋으신 걸로 선택해서 좌우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아이는 큐빅이 안 붙었어요. 요런 큐빅이 붙은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또 싫어합니다. 요 아이는 녹큐빅. 녹큐빅이니까 좋으신 걸로 좌우 써주십시오. 자, 요번 아이는 요렇게 봅니다. 요 아이는 어떠신가요? 요 아이도 물론 예뻐요. 요 아이는 이제 큐빅이 붙어 있는 아이인데요. 자, 사이즈는 비슷비슷해서 사이즈는 안 재고, 요 아이는 해바라기인가요? 뭔가요? 이렇게, 큐빅이 박혀 있습니다. 이렇게 박혀 있는 아이 65,000원, 요 아이 좌측이고요. 요 아이는 우측인데요. 요 아이는 장미꽃. 요 아이는 장미꽃입니다. 깔끔해요. 어디 하나 흠잡을 데 없이 요 아이도 아주 깔끔합니다. 그리고 큐빅도 스와로브스키 거 이렇게 박으신 것 같아요. 자, 요번 아이까지 보여드립니다. 요 아이도 녹큐빅이네요. 요 아이도 큐빅이 없는 아이입니다. 이렇게 깔끔합니다. 요런 아이들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세요. 어떤 분은요, 읍내꽃분을 가져가시면서 큐빅 없는 걸로 달라 하세요. 한 언니아분께서, 연세가 많으세요. 근데 읍내꽃분은 큐빅이 안 붙어 있는 게 없잖아요. 근데 하물며 뗄수 있는 건다 떼신대요, 큐빅을. 근데 그거는 박혀 있는 아이들이라 떼면 조금 그런데 그분 그렇게 큐빅을 또 싫어하시더라고. 그렇게 극히 또 싫어하신 분들은 또 계세요. 자, 이 아이는 이렇고 큐빅이 없습니다. 깔끔합니다. 이 아이도 사이즈 괜찮네요. 이 아이 또한 24라서 사이즈는 조금씩은 달라요. 그래서 조금 사이즈는 들쭉날쭉할 수도 있습니다. 이 아이도 가격은 65,000원. 요런 아이입니다. 자, 이렇게. 자, 이 아이는 단독으로 하나 올라왔습니다. 65,000원이에요. 자, 요번 아이는요, 요번 아이는 유유공방부 26,000원짜리 하나 있죠. 그러면서 요 아이는 도양꺼 16,000원짜리 두개 있습니다. 사이즈를 보시면요, 11.5, 내경은 10 나오고요, 높이는 9, 이렇게 나옵니다. 요 아이 16,000원짜리 두 개, 요 아이는 26,000원짜리 하나, 13.5, 내경은요, 12.5, 높이는요, 12.5, 이렇게 나옵니다. 26,000원짜리 하나, 16,000원짜리 두개 하시면요, 58,000원입니다. 58,000원인데요. 요 아이를 8,000원 떼어내고 5만 원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지 않나요? 자, 이렇게 세 개에 5만 원 드리겠습니다. 자, 요번 아이는 이렇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에는요, 앞에서 보여드렸던 유유공방 거 26,000원짜리 하나 있습니다. 14 나옵니다. 내경 12.5. 자, 높이는 13, 요 아이 하나 있죠. 요 아이는 산토방 거 22,000원짜리. 자, 사이즈 보시니까 10.5 나오죠? 내경은 8.5. 높이는요, 10.5. 요렇게 하나 있죠. 요 아이는 도양 겁니다. 요 아이는 9,000원짜리. 요 아이는 9,000원짜리 3개 이렇게 있습니다. 요렇게를 하시면요, 얼마가 나오냐면 75,000원이 나와요. 75,000원인데 다 잘라내고 해서 이렇게 5개 해서 5만 원에. 그러면은 얼마가 할인하는 거야? 상당히 할인율 상당히 많습니다. 요렇게 해서 75,000원짜리를 5만 원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영상입니다. 오늘 마지막 영상은요, 요 아이를 할 겁니다. 자, 요 아이는 꽃돌기죠. 작습니다. 그 다음인데요. 요 아이가 24다 보니까 사이즈는 조금씩은 다 달라요. 자, 요 아이 사이즈 보시니까 10.6 나옵니다. 내경은 9.5 나오고 키가 작아요. 10.5 나오죠. 그러면서 요 아이는요. 보시니까 11.6 나오고 내경은 10 나오고 높이. 자, 높이는 11. 요 아이하고 요 아이 그 색깔은 참 색깔이란다. 사이즈는 똑같아요. 12 나옵니다. 내경은 10.5, 높이 11.5 이렇게 나와요. 흰색, 하늘색, 올리브 그린, 요 아이는 빨간색. 요렇게 네 개 났습니다. 가격은 개당 2만원짜리죠. 2만원짜리 4개 하시면 8만원입니다. 8만원에 여기는 이 아이 도양꺼 9천원짜리 2개 넣어드릴 거예요. 괜찮죠? 이 아이도 9천원 똑같습니다. 요 도양꺼도 물마름이 굉장히 좋은 거 아시죠? 요렇게 해서 8만원에 드리면서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